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임파이브의 마지막 남은 두 제품 9,900X, 9,950X 리뷰를 준비해왔는데요 게이밍 성능 위주로 준비해 왔지만, 그래도 멀티 성능, 작업 성능 빼놓을 순 없죠. 이것도 뒤에 살포시나마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 썸네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리뷰는 상당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줄아는데 다른 매체 찾아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뭐가 이상한데요? 어, 그거는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9950X. 당, 당연히 이네 제품 중에서는 가장 프레임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몇몇 게임 프레임이 심각할 정도 낮게 나옵니다. 자, 일단 사구지토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구지토탈로 최소 프레임이 50밖에 안 나온다고 돼있죠. 성준님, 이거 잘못 표기한 거 아니에요? 테스트 잘못 한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재확인해봤습니다. 재부팅도 해보고, 치료드라이버 다시 깔아보기도 하고, 보드를 변경해보기도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 버전도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버전도 해봤습니다. 피워어도 켜보고, 꺼보고, 램오버 했는 거 취사해보고, 램 종류 바꿔보고, 뭐별걸다 해봤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영상을 일단 같이 한번 보시는 게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상구지 토탈로 화면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상하게 프레임이 엄청 많이 출렁이죠. 여기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보이죠? 750x도 프레임이 출렁이긴 하지만 내려가는 구간이 나름 일정하고 맞죠? 나름 일정하고 폭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폭이 그리 깊지 않아요. 근데, 9900X나 9950X는 큰 폭으로 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프레임이 흔들립니다. 인텔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인텔은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7800X3도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지금 누가 봐도 포, 코어 파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최소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이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구치 토탈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상구치 토탈로 빼고 보면 되잖아요. 하실까 봐 <laughs>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로자도 좀 이상하게 최소 프레임이 크게 출렁이고요. 메트로 엑스덕스는 더 심각합니다. 메트로 엑스덕스 최소 프레임 10 나와 10.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포로자. 포로자도 최소 프레임 이상하게 박살 나 있죠? 그리고 메트로 엑스더스 코어 박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 프레임 박살납니다 또웃게도 9900X는 또 멀쩡히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9950X가 박살나지 근데 평균 프레임이 까지는 건 똑같거든요 7950X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9000 시리즈가 근데 이게 새삼스러울 점은 아닙니다 뭐가 새삼스럽지 않은데요 이거 치명적인 버그 아니에요 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7000 시리즈 리뷰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몇몇 게임이 최소 프레임이 떨어진다라고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3세대 리뷰할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 상우주 토토로에서 프레임이 박살 난다. 뭐, 이코 버그인지, 코어 파킹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1 3세대도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생겼던 버그들 그대로 다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금만 열심히 바이오스를 다듬었다면 해결이 충분히 될 만한 걸 급하게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어 파킹 버그라고 하는 게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9700에 이런 증상 있나요? 없죠. 9600에 이런 증상 있나요? 없죠. 9700이나 9600은 누가 봐도 7950이랑 비교했을 때 최소 프레임이 거의 모든 게임이 더 높게 나옵니다. 아니면 적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얘네들은 일단 버그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버그 없는데 위에 두 제품 버그가 있죠 이걸 봤을 때는 CCD라는 게두개 있는 CPU들이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i o 다이고 밑에 게 CCD인데 이거 하나당 6코어 혹은 8코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CCD 여러분이 CPU 패키지는 까보면 또따라고하죠또 따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누구? 9,900이나 9,950은요. 근데 9,600이나 9,700은 딱 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만 딱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D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얘네들끼리... 그 통신을 하는데 딜레이가 생기죠 그래서 게임할 때 한쪽 ccd 쪽으로 몰아서 몰아서 코어를 사용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여기 코어 몇개 여기 코어 몇개 이렇게 쓴다면 소간의 캐시 공유나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지겠죠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대로 동작 안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프레임이 저렇게 박살나거나 화면이 끊기거나 평균 프레임도 같이 떨어진 거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했는 리뷰들 9,950이든 9,900이든 언젠가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좀앗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쓸모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9,700, 9,600보다 그냥 소폭 높은 프레임을 볼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낫죠 <laughs> 지금 낮은데. 특히, 고사양 게임 7종으로 보면은, 7950X하고 비교해도 이긴다는 얘기 못할 정도로 점수가 낮습니다. 맞죠? 이렇게 박살나 있는데, 이게 차후에 패치되고 나면, 9 7 0 0 x 나 9600X보다도 소폭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최소 프레임이 지금, 여기 130대가 나오는데, 얘네들 지금 110, 120이죠. 이거 박살난 것도 130 줌마에서 140까지는 나올 것이라는 걸, 그냥 미리 예상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버그가 있다는 거 확인했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이밍 리뷰 올라온 거는 지금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9950X나 9900X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게 대충 9700이나 9600보다 1, 2% 높은 수준 정도예요. 그러면 얘가 버그가 해결되고 나면은 확실하게 인텔이 이기나요? 그랬을 때또 그건 아닙니다.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인텔한테 아, 버그가 해결되더라도 소폭 처지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14세대 i7, i9랑 비교했을 때. 왜? 여기서 1, 2%더 높을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충 191? 190 정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191, 190그 정도 차이가 나올 거고. 그나마 10종 게임 평균, 그니까 러 프레임이 엄청 많이 나는 인기 온라인 게임들, 요런 거 포함했을 때는 인텔보다 소폭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당장 9000 시리즈 상위 제품들, 알라인 시리즈 게이밍으로 구매하실 때는요, 어떤 보드를 쓰든 지금 어느 정도 버그가 있습니다. 코어 파킹 버그가 있든, 아니면 그냥 프레임 저하 버그가 있든, 그래서, 제도로된 프레임이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예전에 7 0 0 0 c d 이거 해결하는데 2, 3개월쯤 걸렸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긴 했으니까, 음 쓰다가 중간중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서 해결하시길, 어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 R라인 시리즈는 보통 뭐 때문에 삽니까? 게이밍 때문에 이거 사나요? 아니죠. 게이밍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7800CD 쓰든지, 아니면 차후에 나올 9800CD를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시네벤치 점수입니다. 시네벤치 점수가 대부분 렌더링 인코딩에서 이 점수만큼 성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건데요. 인텔이 스스로 뭐 자전거에 자전거 바퀴에 막대기 집어넣고 넘어진 것처럼 엎어졌죠. 원래 얘가 전력 제한 해제됐으면 41,000점 정도 나옵니다. 41,000점에서 42,000점 만 사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인텔이 권장하는 디폴트 세팅을하면 38,000점 정도로 3,000점 정도가 하향 먹습니다 i9 기준으로요 i7도 36,000점 정도 나오는 게 35,000점 정도로 하향 먹죠 그나마 i7 얼마 안 떨어집니다 멀티 성능이 그래서 얘네들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겠죠 알라인 시리즈는요 보시면 디폴트 세팅인 i7과 알라인 9900X 얘네들 비교해보면, 어, 멀티 성능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성조님. 지네가 알아서 엎어준 인텔 디폴드 세팅이랑, 알라인 9900X랑 비슷한데요. 이거 성능 증가폭 얼마 안 되네요. 뭐, 이거 쓸 바에 그냥 i7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i7 아직도 이량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전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9900X보다 못하거든요. 전력 소비량 한번 볼까요? 지금 9900X는 전력 소비량이 방금 제 나온 33000점 정도 기준으로 134W 정도 씁니다 인텔은 얼마 쓸까요? 인텔 기준으로 200... 또 훌쩍 넘어요 290, 8 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력 소비량 차이가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물론 얘는 라이젠 마스터로 봤고 얘는 하드웨어 인프로 봤으니까 하드웨어 인프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할 텐데 하드웨어 인프로 봐도 9900X를 PBO를 키지 않는 이상 한14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 차이가 매우 크고요. 그건 또 쿨링 솔루션에도 연관이 될 겁니다. 쿨링 솔루션은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9950X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제한 해제한 인텔하고 맞먹는 거죠. 불량 언제 날까봐 걱정되는 이거하고 맞먹습니다 물론 신제품이 구제품인 1 4세대랑 맞먹는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아쉬운 성능 증가 일수 있긴 한데 어차피 15세대도 멀티 성능이 그렇게 향상 안 돼서 나온다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AMD의 직접적인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 원래 37,000점 정도였거든요 이거 피비어 켜봤자 38,000점 정도였고 네, 여기서 4만 1000점. PBO 키면 4만 30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전작 대비 11%. 동일한 전력 소비량에서 11%의 멀티 성능이 올랐고요. 그리고 9900X로 보면 전작 대비 동일한 전력 소비량에서 18% 정도 성능이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만큼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차지했다고 보면 돼요. 9950X가. 자, 1등을 탈환한 거죠. 9900X도 전작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i7 수준 에까지의 멀티 성능은 당겨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게 스스로 엎어진 인텔과 비교라서 아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작 대비 꽤큰 폭으로 성능 증가가 있었다. 동일한 전력 소비 대비 꽤큰 폭으로 성능 증가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9700X는 욕먹고 있거든요. <laughs> 왜 욕먹고 있냐면, 7700X랑 비교했을 때 성능 증가폭이 미미합니다 이게 지 800점밖에 안 올라갔죠 이거 뭐 퍼센테... 퍼센테이지를 매기기도 좀 애매한 수치의 증가폭이고요 그러나 9600X는 7600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7600X랑 비교하면 증가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R5나 R7에 비해서 R라인들은 그래도 아 다음 세대구나 라는 느낌이 올 정도까지는 멀티 성능이 증가했으니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 할때 충분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고 지금 게이밍 프레임이 버그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구매하는 거는 고장되지 않습니다. 아마 4개월, 5개월만 지나도 10만 원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10만 원 이상 그리고 충분히 다이어스도 안정적으로 변할 테니까. 그때 한번 고민해볼 만한 작업용 CPU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언더 쪽에서도 제가 이제 말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떠들어야 된다고요. 장치 <laughs> 별로 없거든. 언더라도 떠들어야 된다니까. 언더 값 보면은 9900X가 공랭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120 SE 38,000원에 구매 가능한 공랭을 꽂았을 때 74도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9000 시리즈의 대체적인 특성으로 9600X는 67도, 9700X는 65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은 제품을 수냉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퀘이사존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냉 박았을 때 얘네들 막 50몇도 때 나오고 이게 60몇도 정도 나올 겁니다. 온도가 상당히 착해요. 다른 매체에서도 농협, D15 쿨러, 듀얼타워 대장급이긴 하죠. 고그 제품 이용해서 돌린 걸 봤는데 9,600이든 9,700이든 9,900이든 공냉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950X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건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아무래도 공냉으로 돌리기는 힘들 정도의 온도가 나옵니다. 제가 순냉을 받고도 85도가 찍는 걸볼수 있었고요. 이걸 공냉으로 변경해봤는데. 바로 95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9950X는 공략 쓸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BO는 이거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떤 쿨러를 꽂든 95도를 타겟팅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9600 쓰든 9700 쓰든 9900 쓰든 9950 쓰든 여기에 싱글타워 쓰든 듀얼타워 쓰든 일체형 순행을 쓰든 커스를 쓰든 90에서 95도 정도 사이를 타겟팅으로 최대한 전력을 박아 넣습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9 7 0 0 x 샀다 칩시다. 그러면, 공랭 써서, p b o 를 키면은, 대충, 140W 먹을 정도까지 버텼어요. 근데, 여기에, 순행을 써. 그러면, 145W 정도 먹을 만큼,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커스를 쓰면, 160W까지도 먹을 수 있을만큼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다 온도는 95도가 찍힙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셔서 아니 최대 성능을 뽑아 쓰려면 은 무조건 순행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PBO 기능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온도를 95도를 타겟팅으로 이 95도 찍을 때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쿨러 쓰면 성능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뭐, 조금 더 좋은 쿨러 써서 클럭이 올라간다고 한들, 0.1 클럭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9000 시리즈 최상위 버전인 9950X를 빼고는, 순행을 집어넣고, 성능을 최대한 땡겨 넣는다, 라는 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p b 어가 생각보다 성능 증가폭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차안 되는 성능 증가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PBO를 포기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랭 구성하시는 게좀더 유리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매도 순행보다는 공랭 위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되고 있고요 그래서 9600X나 9700X, 9900X는 제가 CPU가성비 비교표에서도공랭으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공랭을 써도 성능이 충분히 잘 나오고, 온도도 잘 짰기 때문에요. 다만, 9950X는 공략으로 바로 95도 찍어요. 그리고, 일체형 수냉 쓰는 거랑, 공략 쓰는 거랑, 얘도 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코어 숫자가 많은 만큼, 멀티 뭐 성능이 조금 차이가 나니, 얘는 그냥, 수냉 쓰세요. 저렴한 공략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냥 수냉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행 쓰면 옛날처럼 95도 찍진 않고 85도 정도로 나름 준수한 온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총 평가를 하자면은 이 R라인 시리즈는 지금 버그가 있다. 게이밍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 성능이 난다고 한들 이 14세대 i7, i9과 흡사한 혹은 조금 처지는 게이밍 성능을 보일 것으로 확인이 된다. 멀티 성능은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을 수준으로 성능이 올라갔다. 특히 멀티 성능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게 9,950x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더불어 분명히 전성비가 전작 대비 좋아지고 어 전작 대비 멀티 성능도 올랐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프로들은 이 9950X가 나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수 있다. 특히, 언리얼 엔진에서 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높은 온도와 높은 전압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고장이 나는 i9의 불안,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에는 이 버그와 가격부터 우선 해결 사항이 돼야 될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참고로, QHD나 UHD도 다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를 다운받아서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고백할 거 있습니다 9900X는 일찍 받았어요 일찍 받아서 제가 이렇게 롤하고 다 돌려봤어요 배그하고 근데 롤하고 배그 다 돌려봤는데 9950X는 어제야 받았거든요 어제 받는 바람에 롤하고 배그 리플레이 파일이 옛날 걸로 바뀌어서 못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두개 값은 그냥 9,700x 거 긁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측정한 거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측정한 거고 이두개 값만 긁어왔다는 거 미리 고백 좀 할게요. 물론 그 9,600이랑 9,900의 성능 격차를 보면은 이 9,950x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긁어온 거 자체가 과장하거나 이걸 띄우기 위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과거 리플렛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두 게임만, 두 게임만 9700X의 값으로 대처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부족한 리뷰가 될수 밖에 없어요 바이오스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5세대 나올 때쯤 그때 새로 요거싹다 깔끔하게 벤치에서 올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